네, 2022년 11월 26일입니다. 강좌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해요. 오랜만에 강좌를 다시 또 진행을 합니다. 주제는 엘릭서, 러스트, AI, 오픈에시 이렇게 세 가지예요. 아니,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다섯 가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뭐가 빠졌는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해서 엘릭서부터 시작을 해서 러스트 쭉쭉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강좌 주제를 먼저 좀 설명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 엘릭스만 하더라도 이 진행할 강좌 교재들이 많습니다. 여기 엘릭스 교재예요. 엘릭스 교재가 일단은 22권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나중에 아마 30권 전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2권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미 진행을 했던 강좌도 있고 하지 않았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진행을 했던 것들도 한 번 더 복습 삼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하지 않았던 책들은 또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분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엘릭서가 대략 한 30권, 러스트는 아직 뭐 준비 교재 정리는 안 했습니다만 러스트도 한 30권, 그리고 AI도 30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대략 한 100권 정도 교재를 진행을 합니다. 100권이니까 뭐 분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에요. 왜냐니까 엘릭스만 하더라도 지금 책의 숫자는 30권 가까이 되겠지만은 내용이 서로 다 반복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Functional Web Development with Elixir 이 책의 내용하고 밑에 있는 Programming Phoenix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Phoenix in Action하고 그러니까 실제 중복되지 않는 내용만 뽑는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한 4권 5권 정도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러스트라든가 요 엘릭스라든가 몽땅 다 합치더라도 실제 교재 숫자는 대략 한 15권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명목상 표면적으로는 한 100권 정도 되죠. 표면적으로는 100권 정도 되지만은 중복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중복을 빼면은 뭐 10권에서 15권 정도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코딩을 진행을 하는데 상당히 재미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미있는 강좌인데 우리 이 강의를 하는데 앞서서 왜 이 강좌를 준비를 했는지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니까 워낙 일단 교재가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해 나갈 텐데 강좌를 만들어 나갈 텐데 왜 이렇게 많은 교재를 가지고 강좌를 하는지 그 이유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BRI 프로젝트를 먼저 간단하게 좀 언급하려고 그래요. 이전에 제가 올린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전에 올린 영상들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뭐 다시 한번 간단히 언급하자면은 BRI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중국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인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북쪽 끝이죠. 한국은 아쉽게도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북쪽 끝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유럽으로 지나서 아프리카까지 쭉 다 연결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이고 현재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고 현재 2022년 11월 현재 대략 150개 정도 국가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BRI는 150개 국가.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는 한편 각 국가에서 이 BRI 루트가 지나가는 곳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작업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철길이잖아요. 철길이 지나가는 이 군데군데군데 철길을 따라서 새로운 도시들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 일종의 물류 거점 도시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낮은 선봉, 단동 요런 지금 단동이 한국인가요? 중국인가요? 중국에 들어가 있군요. 중국입니다. 등등 해서 요렇게 거점 도시들을 따라서 BRI 루트 따라서 새로운 도시들을 건설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시범적인 도시도 시범 도시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샘플 도시죠. 샘플 도시도 건설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도시들이 신도시가 대략 1000개 이상이 1000개 이상의 신도시를 건설하게 될 겁니다. 1000개 이상의 신도시인데 이 신도시들은 되게 잠정적으로 인구 100만 정도로 상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딩의 주제가 뭐냐니까 이 인구 100만 정도의 신도시를 한번 코딩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기존의 도시와는 다른 형식으로 한번 도시를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의 모든 국가, 150개 국가죠. 150개 국가든 아프리카든 중동이든 어느 국가, 어느 지역에든 적용할 수 있는 일정의 어떤 표준 도시를 코딩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번 강좌의 주제예요. 자, 이런 표준 도시, 일종의 표준 도시, 일종의 표준 도시를 코딩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이 요 네 가지입니다. 엘릭스와 러스트, AI, 오픈에시. 이 네 가지. 하나 더 있어요. 플러스 1 있는데, 그거는 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플러스 2. 그래서 총 다섯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왜 엘릭스냐, 왜 러스트냐, 라고 하는 건데, 엘릭스와 러스트를 써야만 되는 이유는 바로 요런 코딩, 우리의 코딩 목표가 있습니다. 요런 코딩, 요런 도시를 코딩하는 데 있어서는 요 도구, 이 도구, 엘릭스와 러스트 외에 다른 도구는, 뭐, 다른 것도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효과적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찾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도시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죠. 그러니까 이 도시, 우리가 지금 코딩할 가상의 도시입니다. 가상의 도시는 모든 것은 다 자기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IoT죠, IoT 일종의. IoT. 그 말도 많고 말도 많고 뭐 소문도 무성했던 IoT. 그죠? 인터넷 오버 싱스. 모든 것은 각자 IP 주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기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All machines라 그랬고, machines are connected one another. 그러니까 모든 기계들은 다 혼자 움직이는 기계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탁기든 냉장고든, 세탁기, 냉장고, 심지어 밥솥까지도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밥솥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자동차도 있고, 그리고 뭐 MRI, CT, 병원에서 쓰고 있는 MRI나 CT라든가 X-ray라든가 이런 모든 장치들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밥솥하고, 우리 집에 있는 밥솥하고, 서울대학병원에 있는 MRI하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하고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 연결되느냐? 연결할 이유가 있으니까 연결하죠. 그죠?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기계들, 이 모든 기계들은 하나의 서버에 의해서 컨트롤, 오퍼레이트, 혹은 뭐 매니지. 그죠? 하나의 서버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탁기는 자기 우리 집에 있는 세탁기는 우리 집에 있는 세탁기 스스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의 서버가 우리 집에 있는 세탁기의 동작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밥솥도 그렇게 하고 자동차도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 도시에 예를 들어 자동차가 10만 대가 있다. 그 10만 대의 자동차는 자율주행을 하겠죠. 당연히 자율주행을 하는데 그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하나의 서버가 다 각 자동차의 경로와 속도와 방향과 정지, 주차를 다 결정한단 말입니다. 그죠? 이 원서버는 뭔가 옴니너스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엄청난 종류의 서버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덤이에요. 덤이, 머신. All others. 아?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컴퓨터가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도 그 자체 운영체제에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버가 부팅이라든가 모든 걸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컴퓨터는 그냥 더미 터미널일 뿐이고 제 스마트폰도 더미 터미널일 뿐이고 모든 내 스마트폰의 어떤 부팅, 뭐 어떤 인터넷 브라우징, 웹 브라우징이라든가 혹은 데이터를 저장한다거나 하는 것도 다 이 서버가 다 하나의 서버가 다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이 서버는 절대로 브로크다운, 그러니까 망가져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터지더라도 even at war. The server must work. 여전히 동작해야 돼. 이런 서버를 만들어야 돼. 이런 서버. 폴트 토러런스가 아니라 아예 절대로 망가질 수 없는 서버를 구성. 그리고 그 서버가 이 도시의 모든
전자제품이라든가 기계라든가 건물까지 건물이든 도로든 모든 것을 다 제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재미삼아 들어보십시오. 어쨌거나 우리는 이런 도시를 코딩을 합니다. 이런 도시를 코딩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조직은 다 자동화, 완전히 자동화. 예를 들어서 시청은 시청도 무인 시청이에요. 시청이고 법원도 무인 법원이에요. 무인으로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또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언어와 관습과 문화와 뭐 전통과 모든 것이 다른 이 수많은 국가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도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 도청을 그대로 옮겨서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이나 뭐 타지키스탄이나 이런 데다가 그대로 가져다 두면 동작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동작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제주도청은 제주도에서만 동작하는 거예요. 제주시청은 제주시에서만 동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시청이 아니라 어디서나 동작할 수 있는 시청을 코딩하기 위해서는 그 시청은 무인이어야 됩니다. 그죠? 법원도 마찬가지죠. 제주지방법원을 어디 저기 타지키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에 가져다 두면은 동작하겠느냐는 거죠. 동작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법원도 무인이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코딩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개인이죠. 모든 개인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AI 파트너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의사 어떻게 하나요? 의사가 진료를 할때 의사 혼자서 환자를 보고 스스로 판단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의사를 그대로 데리고 저기 이란이나 이라크에다 데려다 두면은 그래서 그 의사가 자기 칼 하겠느냐 말해.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의사는 AI와 함께 진료. AI 파트너와 함께 진료. 혼자서 진료하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더불어 진단. 이 AI는 모든 국가의 법령으로 쓰일 수 있는 AI야 되겠죠. 그죠? 자, 요런 것들을 코딩을 합니다. 요런 뭔가 이게 가능하겠는가 싶죠. 물론 가능하지 않죠. 물론 불가능합니다. 물론 불가능하지만은 이런 도시를 코딩을 하다 보면은 왜 불가능한지, 어디가 안 되는 건지 그건 알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될수 있는 건 뭔지, 그죠? 될수 있는 이런 이상적인 도시를 코딩을 하면은 이것이 이런 도시를 우리가 완성할 가능성은 100% 완성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제로. 제로인데 왜 하느냐는 거죠. 가능성이 제로인데. 그런데 90% 정도로 완성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100%. 그래서 하는 겁니다. 100% 완성할 가능성은 없지만은 90% 완성할 거. 우리가 지금 목표한 바를 완성하는 거의 90%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요런 도시를 코딩을 해 나가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 뭐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자바라든가 뭐 옛날 옛적의 코볼이라든가 포트란이라든가 이런 거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엘릭스를 쓰는 겁니다. 엘릭스라고 하는 것이 언어가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스템을 코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언어가 엘릭스입니다. 엘릭스는 사실 그 안에 얼랑이라는 게 있어요. 얼랭이라고 불러야 되나? 얼랑이라고 불러야 되나? 하여튼 얼랭과 엘릭스의 관계는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있어요. 러스트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시스템 프로그래밍. 엘릭스는 아주 좋은 언어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인터프리터 방식이니까 속도 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실시간을 요구하는 그런 모듈들은 러스트로 코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AI. AI는 기본적으로 파이썬으로 다 동작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파이썬뿐만 아니라 엘릭스나 러스트도 AI를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과 러스트와 엘릭스를 섞어서 AI 모듈, AI 뭐 다른 말로 머신러닝입니다.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오픈AI는 GIT이죠. 깃이 굉장히 중요한 깃. 그죠? 자, 요런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시스템을 코딩을 해 나갈 거예요. 이건 뭐, 이거 엄청난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엄청나지도 않습니다. 하다 보면 상당히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준비를 한게 엘릭스입니다. 엘릭스부터 진행을 합니다. 엘릭스, 요거 제가 강좌를 준비를 하면서
예전에 봤던 책들도 다시 보고 그리고 안 봤던 책들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읽고 했는데 하여튼 강좌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는 언어입니다. 엘릭스는 정말 재밌는 언어예요. 강의 준비를 하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준비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 공부하시면서도 여러분들도 상당히 재미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재 수준들을 중등 1년차 초등 과정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엘릭스와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중학교 2,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그리고 고등학교 뭐 3, 4학년, 고등학교 4학년이 없나? 없죠. 중등 4년차 해서 이렇게 준비를 쭉 했는데 아마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물론 이걸 공부를 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준비했던 유치원 과정부터 초등 과정까지의 어떤 코딩 과목들을 이수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 고등학생들은 아마 이런 책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대학생 정도가 되어야지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이 유치원부터 코딩 공부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나라 현재 교육 수준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10년 뒤 한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맞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책은 초등 과정 요건 좀 건너뛰고 요건 나중에 제가 시간 날 때 하고 먼저 세 번째 프로그래밍 엘릭스 1.6 요 책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이 책하고 엘릭스 인 액션 요 두 가지가 아주 좋습니다. 이 예전에 우리가 사실 공부를 했던 책이에요. 했던 책인데 그 사이 바뀐 내용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복습하는 마음으로 새로 진행을 할 겁니다. 하여튼 굉장히 재밌습니다. 러스트도 굉장히 재밌지만 엘릭스는 정말 재밌는 언어예요. 그래서 쭉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한번 이런 것을 우리가 코딩한다라고 상정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든다고 상정을 하면서 공부를 쭉 해나가면 특히 엘릭스가 얼마나 재밌는 언어인지 여러분들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엘릭스 있는 책 먼저 끝내고 요 30권 정도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22권이긴 합니다만은 반복되는 내용들을 다 빼고 나면 실제로 한 5권 정도 분량입니다. 5권 분량부터 먼저 강좌 녹화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러스터도 한 30권 정도 돼요. 그 30권들도 중복되는 내용 빼면 한 5권 정도 됩니다. 그 5권 내용도 연결해서 진행을 해나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머신러닝 강좌. 머신러닝 강좌도 우리가 예전에 몇 권 했었죠. 했던 거 또 연속해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